HD 한국조선의 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조선업계 빅3가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힘입어 적자 고리를 끊을 전망입니다. 3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조선 3사의 2023년 연결 기준 실적 컨센서스는 합산 매출 36조 5,550억여 원, 영업이익 4천억여 원입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0% 올랐고 영업이익은 2022년 마이너스 2조 8,236억 원에서 흑자 전환한 성적입니다. HD 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매출 21조 2,960억 원, 영업이익 2,820억 원을 올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1년 전보다 매출은 2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지난 2015년 이후 8년 연속 적자 행진을 멈추고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는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매출 7조 8,610억 원, 영업이익 2,27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2.2% 늘고 영업이익도 1년 전 마이너스 8,544억 원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서 새롭게 출범한 하나오션은 3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하나오션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1,0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2022년 손실액이 1조 6,136억 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적자 폭은 대폭 줄어듭니다. 지난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4분기도 295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하나오션의 지난해 매출 추정치는 전년 대비 52.2% 증가한 7조 3,974억 원입니다. 업계는 조선 3사가 수년 전부터 펼친 고가 수주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선업계는 수주에서 인도까지 약 2년가량 걸리는 만큼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 약 1, 2년 기간이 걸립니다. 또 해상까지 확대된 글로벌 친환경 규제 흐름이 한국 조선업 회복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21년 국제해사기구는 2023년부터 4년간 매년 2%씩 약 3만 척의 선박이 배출하는 탄소를 저감한다는 규제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가 급증했고 기술력이 탄탄한 한국 조선사들로 수주가 몰렸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2년 선박 발주량의 61%가 기존 벙커 시유 배기가스보다 유해물질이 덜 나오는 대체연료 선박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친환경 연료인 LNG를 이용한 이중연료 선박입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2022년 글로벌 친환경 선박 발주량의 50%를 수주해 글로벌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 세계 LNG 추진선 발주 물량의 54%인 167척을 수주했습니다. 조선업계는 글로벌 탄소 규제 추세가 강화되는 만큼 친환경 선박 수요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IMO는 지난해 MEPC 80차 회의를 열고 해운 분야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운업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합니다. 지난해 조선 3사의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 규모는 글로벌 발주량의 71.4%에 달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 8척, 하나오션 5척, 삼성중공업 2척씩 수주했습니다. 연소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연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조선 3사는 올해도 1월에 총 15척의 VLAC를 수주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11척, 삼성중공업 2척, 하나오션 2척 등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미국 에너지업체 엑슨모빌로부터 최대 4척의 셔틀탱커를 수주할 전망입니다. 이일 업계에 따르면 엑슨모빌이 전액 출자한 해운자회사 시리버 마리타임은 삼성중공업에 최소 2척에서 수에즈막스급 셔틀탱커 4척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 말 삼성중공업에 셔틀탱커 4척의 슬롯을 예약했습니다. 선박은 LNG 이중 연료 추진으로 건조돼 오는 2027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선가는 최근 협상 중인 시장 가격이 척당 1억 3천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확정 물량 2척을 수주할 경우
2억 6천만 달러입니다. 옵션까지 4척을 수주하면 5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셔틀 탱커는 수에즈 막스급인 15만에서 16만 톤 유조선을 말합니다. 해양 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해상에서 선적해 육상 저장기지까지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높은 파도와 바람의 영향을 받는 해상에서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며 해양 플랜트 설비에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첨단 위치 제어 장치 등 고부가 가치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선박의 운영 비용을 더욱 줄이고 환경 규제 추세에 맞춘 친환경 솔루션을 적용합니다. 삼성중공업은 1995년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셔틀 탱커를 건조했습니다. 한편 탱커 시장의 호조로 향후 신조선 주문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미국의 원유 수출 확대로 인해 탱커 해운 시황은 화랑세입니다. 프랑스 선박 브로커 업체 BRS 그룹에 따르면 작년 10월까지 탱커 신조선 64척이 발주됐고 2027년까지 385척이 인도될 예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7년 만에 수주한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하역 설비의 하부 구조물이 싱가포르로 출항했습니다. 탑사이드를 담당하는 싱가포르 조선소에 전달돼 FPSO의 상하부 구조물을 일체화합니다. 일일 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은 브라질 에너지 기업 페트로브라스에서 수주한 8,500억 원 상당의 FPSO P78의 선체 하부 설비 작업을 완료하고 지난해 말 진수했습니다. P78은 HD 현대중공업이 2015년 영국의 마지막 FPSO 물량을 인도한 지 7년 만에 수주한 해양 플랜트이며 싱가포르 케펠과 컨소시엄을 맺어 수주했습니다. 케펠이 상부 설비를 건조하고 HD 현대중공업이 하부 구조물 설비를 맡았습니다. P78은 길이 354.3m, 폭 34.3m, 높이 60m, 총중량 12만 8천 톤 규모의 초대형 해양 플랜트입니다. 향후 상부 구조물 탑재와 시운전 과정을 거쳐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페트로브라스는 산토스 암염하층 유전 개발 프로젝트 일부인 부지오스 유전을 위해 FPSO를 발주했습니다. 바다 위 정유 공장이라 불리는 FPSO P78은 부지오스 유전에 설치돼 산업 생산을 시작할 경우 하루 18만 배럴의 원유와 720만 큐빅미터 규모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부지오스 필드는 브라질의 가장 중요한 유전 중 하나로 현재 1일 60만 배럴 규모를 생산 중입니다. 페트로브라스는 오는 2030년 부지오스 필드의 생산량을 200만 배럴로 늘릴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